목 아프고 열나 지금. 아직 뭐 기침이나 뭐 콧물 흘리고 그런 건 없는데 감기 엄청 독하다고요 요즘. 어떡하지? 아, 목을 지금 따뜻하게 했습니다. 아, 안에 스카프도 하고 나왔어요. 약국 있네. 그 목이 아프고요. 열나고 그다음에 온몸이 쑤셔요. 이거 감기 몸살이죠. 뭐 여기 좀 직방으로 나을 수 있는 약 있으면. 모르겠어요. 그냥 목이 너무 아프고요. 열 기운도 있어요. 아, 열 나고 그다음에 네. 수고하세요. 아, 결국 병원에 왔죠. 제일 센 걸로 놔달라 그랬어. 어제부터 몸살 기운이 있었는데 어제 그걸 참고 방송을 해버리니까 이게 더 심해진 거지. 나이는 이길 수 없음이라고 하시는데 인정합니다. 다행히도 독감은 아니래요. 독감 검사도 했는데 아니래. 아, 다음 주에 스케줄 빡빡한데 몸이 아픈데 내 혼자 내 아픈 몸 지지 끌고 나 심지어 걸어왔어. 자가 없잖아. 여기까지 걸어와가지고 혼자 링거를 맞는 이 심정을 알아요. 여러분들, 저 33살인데 작년 말에 보험을 처음으로 들었어요. 야, 어떻게 34살 동안 실비보험이 한 개도 없었지. 원래 장가가기 프로젝트요. 마음 편히 40 전에 간다는 마인드로 삽시다. 제가 지금 34인데요 40 전에 가려면 지금부터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도 결혼하기 전에 연애 3년 정도는 해야 되는데. 약국이 바로 옆에 있네. 진짜 여러분들 아플수록 잘 먹어야 돼. 딱 땡기는 거예요. 땡기는 건 없어. 아까 땡겼던 거 피자? 그냥 오늘따라 피자가 땡겨. 왜 피자가 땡기지? 이거 그냥 한 번에 한 봉지씩 먹으면 되는 건가요? 이것도 하나씩. 하나씩 먹으면 돼. 식후에 먹는 건가요? 네. 4,300원이요. 수고하세요. 아, 순댓국 판대 있고 불고기 판대 있고 삼겹살집. 감기엔 삼겹살에 소주요? 아, 그렇게 먹으면 진짜 그건 무식한 거예요, 진짜. 그러면 안 돼. 피자요? 아, 여러분들 진짜 피자 먹을까? 나 피자 왜 이렇게 땡기지? 죽을 때가 됐나? 왜 안 하던 짓을 하지? 피자는 햄버거 이런 거 내 돈 주고 안 사 먹거든. 아까 여기 막 오는데 뭐 화덕 피자집이 있는데 겁나 막 군침 팍 터지는 거야, 그냥. 어, 쌀국수집 있네. 리틀 파파. 베트남 쌀국수. 아, 야, 이것도 침샘도 오는데? 진짜 여러분들, 난 진짜 다행인 게 난 아파도 식욕이 끊어지진 않아. 난 심지어 아플 때 더 잘 먹어. 아플 때 더 잘 먹어요. 더 잘 먹어야 이게 몸이 빨리 낫거든. 안에 보니까 부대찌개, 김치찌개, 들깨 순두부찌개, 두부 고추장찌개. 아, 그냥 남산찌개집. 어, 뭔가 깔끔한데 여기? 아, 카페 안에 다 커플이야. 아, 나 진짜 씨. 야, 카페 안에 싹 다 커플이야. 아, 짜증 지대로다. 야, 이게 진짜 아프니까 결정장애가 오네. 아프면 땀 빼야 된다고. 그러니까 뭐 좀 국물 얼큰한 거 이런 거 먹고 쫙 이렇게 좀 땀 좀 뺄 수 있는 거 뭐가 있을까? 미식당? 아름다운 음식? 잠깐만, 여러분들 나 찾은 거 같은데? 여러분들 이거 먹자. 등뼈 김치찜, 돼지갈비찜, 매운 돼지갈비찜, 차돌 들깨탕, 삼겹살 구이, 차돌박이 구이. 응? 야, 돼지갈비찜 이런 거, 등뼈 김치찜 이런 거, 이런 거 어때? 미식당이라는 곳인데, 아, 느낌 있어 뭔가. 미식당? 한번 먹어볼까? 매운 돼지갈비찜 한 개랑 등뼈 김치찜 한 개 이렇게 주세요. 두 개 시켰어요. 아, 사람들 엄청 오는데? 야, 잘 찾아온 것 같아. 맛집인가 봐. 아, 그래도 여러분들 독감 아닌 게 다행이다. 잠깐만, 간장, 아, 잠깐만. 그 혹시 간장 계란밥은 어떻게 주문하는 거예요? 제가 방금 두 개를 주문했잖아요. 변경하시면 2천 원만 추가하시면. 아, 그래, 아, 변경해주세요. 간장 계란밥으로. 예. 형 혼자 쓸쓸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쓸쓸해가지고 오늘 결혼하고 싶다고 말했잖아요. 진짜 아픈데. 진짜 병원 데려갈 줄 사람이 한 명도 없고. 죽 끓여줄 사람이 없으면 진짜 그렇더라고. 약 먹으려고 밥 먹는 거야 진짜. 두 개 시켰어요. 간장 계란밥 도토리묵.
약 먹으려고 밥 먹는 거야 진짜. 약 먹으려고 밥 먹는 거야 진짜. 김치찜. 아, 죄송합니다. 약 먹으려고 밥 먹는 거야, 진짜. 야, 매운 갈비찜은 일단 너무 연해. 고기가 녹아내려요. 간이 잘 배있는 반면에 국물이 매운맛만 나는 게 아니라 살짝 달짝지근하게 매워. 그리고 갈비 위에 붙은 이 살들이 이게 너무 부드러운데? 그냥 살들이 그냥 떨어져요. 뼈를 바를 필요가 없어요. 그냥 떨어져요. 그리고 간이 잘 배졌어. 간이. 김치찜 한번 먹어볼게요. 이건 등뼈 김치찜. 아, 등뼈 제대로네. 등뼈 제대로야. 아, 고기가 굉장히 많아. 간장 계란 맛도 되게 고소합니다. 와, 땀 줄줄 흐른다. 와, 열기운 나가는 건가 이거? 열기운 떨어지는 거야? 양념 국물 이게 부산님? 아, 저 아까 그 밥 안 나온 거 아니에요? 네, 그 밥 하나 아, 그 다음에 계란 후라이 두 개 해주세요. 네. 약 먹으려고 밥 먹는 거야 진짜. 네. 감사합니다. 아, 계란 후라이. 뭐? 아, 여러분 지금 등이 푹 쪄져 있어요. 싹 비웠다. 약 먹으려고 밥 먹는. 아, 여러분들 땀 빼니까 이제 좀 살 것 같다. 아, 근데 링거 맞고 방금 또 밥도 이렇게 든든하게 먹으니까 아, 너무 좋네요. 아, 살 것 같아요. 나이키야. 이것도 좀 예쁜 것 같은데. 아, 근데 여기 빨간색이 약간 좀 더 밝은 빨간색이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어떤 브랜드 신발이든 빨간색이 나오잖아요. 그거 다 프리엄 뷰터. 겁나 빨리 팔리고 프리엄부터. 역시 신발은 나이키가 예뻐. 반짝거리는 신발이 뭐예요? 아, 슈왈로브스키랑 같이 콜라보 한 거래 이거. 479,000원. 여러분들 다들 좋은 밤 되시고요. 나중에 뵐게요. 여러분 안녕.